이번에는 전기로 작동하는 텃밭 관리기를 소개해드리기로 하죠. 바야흐로 농촌 지역은 현재 밭갈이와 각종 작물의 파종 및 식재가 절정인 시기입니다. 대규모로 경작하는 전문농가든 작은 텃밭을 운영하는 주말농장이든 밭갈이 과정을 거의 필수에 속하죠. 씨앗 파종이나 작물을 심는 과정보다 훨씬 더 어려운 준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트랙터를 이용하더군요. 경운기 모양으로 생긴 관리기를 사용하는 모습도 일부 보이긴 합니다. 삽이나 꽹이로 하기엔 분명 한계가 있는 작업 공정이죠. 그렇다고 작은 텃밭에서 수백만 원짜리 엔진형 관리기를 덜컥 구입할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의 텃밭 관리기를 소개하게 된 이유죠. 전기 모터로 작동하는 장비입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할 때는 텃밭 관리기 또는 전기 경작기로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대부분 아니 거의 모든 제품이 해외 배송 형태입니다. 대략 수백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야 하는 엔진형 관리기를 대체할 수 있는 텃밭 장비로 추천할 수 있겠죠. 성능 측면에서는 그런대로 쓸만한 정도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사양부터 알려드리죠. 전기 모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은 당연히 전기죠. 일반적인 220V 전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배터리 충전 방식이죠. 텃밭에서 운영한다는 편리성 측면에서는 무척 좋은 장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경운기처럼 생긴 농업용 관리기에 비하면 장난감 수준이긴 합니다. 작은 모터와 로터리 날이 부착된 단순한 구조고요. 바퀴가 포함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 중이죠. 유선 경작기의 경우 밭갈이 작업 중에도 항상 전선에 신경을 써야 하는 아주 큰 불편함이 있습니다. 최대 단점 중에 하나죠. 조립이나 사용법은 매우 간단한 편이고요. 비교적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밭갈이는 불가능합니다. 한 군데 머물면서 한참씩 갈아주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게 좋고요. 전진하는 방식보다는 후진하면서 작업하는 방식이 작업의 완성도가 좋은 편입니다. 이때 전선의 감김 사고나 작업자가 뒤로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모든 장비가 마찬가지겠지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입니다. 이제 시운전을 보여드릴 차례겠죠. 세부 작동법에 대해서는 상황별로 나누어서 여러 개의 짧은 영상을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텃밭 농사는 천연 농약이나 천연 비료 그리고 다양한 친환경 농법을 적용한다는 전제하에 종자나 농기구 등 기본적인 비용만 하더라도 무조건 적자입니다. 다만 취미생활 겸해서 스스로 재배한 건강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위안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아무리 텃밭 농사라지만 생산 비용은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영농 자재나 장비도 다양하게 필요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개인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텃밭을 운영하면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 또한 무척 크답니다. 음식도 개인별 취향에 따라서 호, 불호가 나뉘기 마련이죠. 텃밭에 대한 관심 역시 호, 불호가 분명하게 나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개념으로 개인별 소신이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